또 진대재 하면 그냥 반도체입니다. 비슷한 메모리, 메모리 산업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해 주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렇게 기억해 주니까 저도 아주 뿌듯한데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휴대폰에 엄청나게 많은 메모리 칩이 있는데 그 메모리 전 세계에 팔리고 있는 반도체 칩의 70%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한20% 정도를 IT 분야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중에 10% 이상이 반도체입니다. 자랑스러운 메모리 산업이 어떻게 해서 세계 1등이 됐을까요? 이 반도체 시작은 물론 이제 83년에 이병철 회장, 삼성 회장, 또 정주영 회장, 또 LG의 구자경 회장께서 이제 그 3사가 반도체를 시작하자 그런 게 83년입니다. 반도체 이렇게 시작할 때 저는 이제 스탠퍼드에서 박사가 딱 끝날 때였습니다. 나도 한국에 돌아가면 메모리 같은 걸 해야 될것 같은데 메모리는 IBM에 가서 그걸 좀 배워야 되겠다. 그 IBM 선택해서 갔고요. 난 이제 언제나 한국에 돌아가야 한다는 걸 염두에 있으니까 반도체 공정, 3위가 되려면 공정하는 데 껴서 그걸 배워야 되겠다. 거기에 가서 한 1년 반을 일을 했어요. 그 다음 이제 설계 쪽에 가서 반도체 설계하는 데를 가서 반년 이상 또 공부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 있다가 이제 삼성에 갈까 하고 삼성에다 전화를 해봤어요. 전 세계가 3위가 되려면 다 시작해서 막 어디 논문도 발표하고 이럴 텐데요. 삼성은 아직 그 엄두도 못 내요. 지금 1메가 디램 개발 안 하고 정신이 없다고. 그럼 내가 가서 4메가 디램을 시작할까요? 그랬더니 와라. 거기서 이제 보따리 꾸러 하고 4메가 디램을 개발하러 삼성으로 왔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4메가 디램을 개발했어요. 공정도 만들고. 그러고 2년쯤 지나서 그걸 다 해서 처음에 이제 그걸 시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제품을 만드는 그때쯤에 나도 이제 아 이게 미국 연구소에 있어 갖고는 더큰 일을 못 하겠다. 본사로 가야지. 진짜 전쟁터는 한국에 있는데 내가 미국에 있으면 안 된다. 본사에서는 저를 본사로 데려가고 싶어 했죠, 당연히. 근데 내 임원 시켜줘야 올 거다. 그러니까 임원이 시켜주려면 이병철 회장님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병철 회장님이 저를 이제 만나겠다고 그러셔서 회장 비서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쯤을 얘기하면서 제가 앞으로 제 한국으로 오면 16메가 디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때만 해도 87년 9월 달에 올때 임원으로 시켜줘서 왔고요. 근데 11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유언을 남기셨어요. 내가 반도체를 투자하는 목적이나 이런 게 이런 거니 네가 앞으로 잘해라. 내 개인 돈다 집어넣고 삼성 그룹이 다 쓸려 들어가서 망한다 할 정도로 이렇게 반도체에다 투자하는 이유는 영국이 증기기관을 만들어 갖고 그 위에 몇백 년간 산업을 주도하고 국가가 잘 되지 않느냐. 당신께서도 이 반도체 투자하는 거가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다. 니네 앞으로 잘해라. 회사도 잘 돼야 되지만 우리나라의 먹고 살 거리를 이 반도체로 잘 만들어야 된다고. 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